안녕하세요. 도시헌터입니다. 구독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아, 단풍이 이렇게 빨갛게 물들었고요. 오늘 한번 황절삼을 한번 찾아보려고 산행을 왔습니다. 천천히 올라가서 한번 황절삼이 있는지, 뭐 황절삼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또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요즘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. 구독자 여러분들도 건강 유의하시고요. 한번 열심히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구독자 여러분, 또 이동을 했고요. 또 이쪽이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위치를 또 이동해 왔습니다. 한번 이곳에서 또 탐색을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어떤 녀석을 만나게 될지 한번 계속해서 탐색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. 황절삼 3구짜리. 예, 지금 하산하다가 마을 근처 다 와가지고 3구짜리를 하나 우연찮게 길 옆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개입니다. 개 임도가 있고요. 임도가 있는데 임도 옆에서 이렇게 황절삼을 하나 더 3구짜리를 발견했습니다. 네. 아, 오늘은 완전 대박이네요. 자, 한번 이 녀석은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한번 일단 장갑을 한번 끼고 다시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장갑을 방송에서 장갑을 오른손만 꼈고요. 와, 참 이런 데서 삼을 발견할 줄이야. 오, 여기 보시면, 자세히 보시면 이제 이것도 대도 떨어져 나가려고 여기 보시면, 네, 겨우겨우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. 겨우겨우. 이야,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? 이야, 이거 오늘 제가 꿈을 좋은 걸 꿨나? 채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